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더 연장하고 취득세 중과 완화도 재추진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재부 입장과 실현 가능성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12월 20일 날 부동산 시장 살리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라는 제목의 한국경제 인터넷 기사에서 크게 두 가지가 언급이 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라는 것과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 인하, 이제 이거는 취득세 중과 완화를 말하겠죠. 이 취득세 중과 완화도 내년에 재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기재부 입장과 실현 가능성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세 중과 부분인데요. 양도세 중과는 잘 아시죠?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에 플러스 20%포인트를 더해가지고 세율을 적용하고 만약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자라면 기본세율에 30%포인트 세율을 더해서 양도세를 적용시킵니다. 이제 이게 양도세 중과라는 거죠. 이렇게 양도세가 중과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죠. 그래서 실제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도 양도세 중과가 되진 않죠. 왜냐하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주택은 다주택자이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도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중과되지 않고 있으니까 2022년 5월 10일이면 윤정부가 들어선 바로 그 해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 정부는 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아예 없애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제 이건 법을 바꾸는 부분이라서 야당의 반대가 있다 보니까 이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시키는 건 어렵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폐지시키고 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행령이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개정이 가능해요. 네. 사실 이 한시적 이 기간도 원래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였죠. 그런데 올해 1년 더 연장을 시켰던 거고요. 자, 그래서 정부의 의지만으로 개정이 가능하다면 뭐 내년 5월 9일 되기 전에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일단 기재부 입장을 보면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은 검토한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료 하나 보실 텐데요. 이제 한국경제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기재부가 입장을 발표했는데 기사에 나와 있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할 계획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은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만 이건 항상 그래요. 네. 다른 부분에서도 실제 정부의 발표보다 기사가 먼저 나왔을 때는 항상 정부가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더구나 이게 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시행령 개정사항이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 더 연장시키는 것 2025년 5월 9일까지 이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인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죠. 이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부분.
사실 작년 12월 말쯤에 정부가 발표했었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을 완화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이게 이제 법을 바꾸는 거라서 올해 상반기에 이제 개정안을 발의해가지고 그 법이 통과되면 최초의 완화시켜주겠다라고 발표했던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부터 소급해가지고 적용을 시켜주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개정안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는 이제 1주택 1대, 2주택 1대, 3주택, 4주택 이상 이렇게 취득세율이 두 번째 집을 취득할 때두 번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8%, 비조정이면 1%에서 3%. 만약 세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 12%, 비조정이면 8%, 그리고 네 번째 집부터는 다 12%로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이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개정안 발의했던 게 뭐냐면, 취득세 중과는 3주택부터, 만약 세 번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6%, 비조정이면 4%. 그러니까 지금보다 각각 절반으로 주는 겁니다. 4주택 이상자도 12%에서 6%로 반으로 준 거고요. 이렇게 개정하려고 했는데 법을 바꾸는 거다 보니까 야당의 반대로 쉽게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발표했는데 지금 1년 지난 지금의 시점도 똑같은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시 추진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초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원래 계획대로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 이렇게 소급해가지고 예정대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번 국회가 끝난다면 다음 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지도 모르겠죠. 예,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작년 말에 언급한 내용이니까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야당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에도 이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야당과 좀 협치가 잘 돼가지고 지금 현재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라고, 이게 만약 야당의 반대가 완강해가지고 도저히 법 개정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어떻게든 뭐 책임은 져야겠죠. 본인들이 뱉은 말이니까 이 말을 믿고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 많습니다.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물론 이제 사실 이걸 시행령에서 바꾸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제가 법적 전문가가 아니니까 법 전문가가 볼 때는 어떤 법적 기술로 시행령으로 조금 이거를 풀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네. 앞선 첫 번째 이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거, 이것도 사실 시행령에 짧게 그냥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좀 시행령에 어떤 조문을 신설해가지고 조금 완화시키는 안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법 개정은 야당의 반대가 완강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앞선 양도세는 이제 기재부가 입장을 발표했지만 취득세는 사실 행정안전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날짜까지 봤을 때는 아직 행안부에서는 어떤 말도 없습니다. 이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제 주체가 행정안전부죠. 양도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주체가 되고, 그래서 정부의 어떤 입장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법 개정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또 희망을 잃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야당과 원만하게 협치가 돼가지고 국회 본회의 통과하거나 아니면 시행령 개정으로 이 취득세 중과 완화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